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불침 항공모함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소형 도서지역 공항 중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도공항 3개 공항 중에서 현재 울릉공항이 개항을 목표로 진척이 가장 빠른 상황이며 그 다음은 백령공항, 그 다음은 흑산도공항으로 추진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해바다에서 제주도와 흡사한 인기 관광명소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여러분은 서해바다 하면 어떠한 섬들이 떠오르시나요? 한국 대부분의 인구가 서해연안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떠오르는 섬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분단의 상황, 해상교통망 미비 등의 연유로 서해연안이 관광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꾸준한 도서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한국 서해연안 도서지역의 관리부실 우려가 생기고 있고 이 빈틈을 노려 중국의 어선들이 서해연안을 장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해연안 섬들의 인구를 늘려라. 서해연안의 도서지역 인구 감소 문제는 국토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안의 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한중잠정조치 수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훈련을 하는 등 매우 민감한 수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평택항, 군산 등에는 세계 최대 미군기지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서해바다 일대가 한중 양국의 첨예한 패권 대립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연안의 도서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많다면 국민들 스스로 중국의 스파이 어선 등을 감시할 수 있고 우리 국토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마치 조선시대 섬의 인구를 강제로 비우는 정책인 공도정책의 상황처럼 한국 서해연안의 인구 감소는 매우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망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월도 드론 기지. 드론은 이제 세계 무기시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인 드론의 경우에는 전투기보다 값이 저렴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무기로 등극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한 대의 전투기보다 여러 대의 드론이 오히려 효과적인 전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드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드론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주요 드론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드론 기지가 최초로 생길 전망입니다. 바로 자월도 드론 기지입니다. 이곳은 군사적 목적의 드론 기지가 아닌 PAV, 퍼스널 에어 비에이클, 즉 자가용 드론, 개인 비행체 이륙 기지가 새로 생기게 될 전망입니다. 이 드론 기지가 활성화되면 서해연안의 드론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자가용 드론은 꿈같은 일이었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의 자가용 드론 운용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 바닷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연안 도서지역의 드론 기지 구축은 한국의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기대되는 곳은 바로 덕적도라는 섬입니다. 두 번째, 덕적도의 제주도와. 서해에는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있고 여러 개의 섬이 있음에도 핵심이 될 만한 관광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덕적도라는 섬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덕적도는 서해 경기만에서 군도를 이루며 상당히 큰 넓이와 규모를 자랑합니다. 때 때문에 덕적도의 많은 인구와 관광객 확보만 가능하다면 서해의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를 만들어내어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2024년부터 한강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경인 아라뱃길을 통과하여 덕적도까지 연결되는 해상 여객루트가 개설됩니다. 1000톤급에서부터 향후 5000톤급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 노선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여의도 덕적도 노선이 한 차례 개통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강의 교량들 밑으로 큰 선박이 오고 갈 수 없었던 상황으로 37톤 70인승 규모의 소형 선박이 운항됐습니다.
탑승률이 75%에 예약 대기 기간만 3개월이 걸릴 정도로 소위 대박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선은 밤섬 남사르습지 등의 환경오염 등의 우려 등으로 수년간 중단되었는데 최근 한강의 교량들이 1000톤, 5000톤급의 대형 사이즈 선박이 운행 가능해지게 되면서 최대 1000명까지 탑승 가능해지게 됐고 이는 서울, 인천, 경기권에서 한 번에 1000명 단위의 여객 인원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도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한 번의 환승 없이 동해바다 수준의 깨끗한 바닷물과 경치, 해변을 자랑하는 덕적군도에 어마어마한 수도권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흑산도공항 생각보다 빨리 추진되나? 흑산도공항이 새만금공항보다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국립공원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조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는 서해에서 가장 외딴 섬들 중 규모가 큰 섬으로서 그동안 교통이 매우 불편해 꾸준한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함에도 관광객들은 쉽게 엄두내지 못하는 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중국과 한국의 해상 분쟁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 흑산도에 공항이 생기게 되면 마치 울릉공항과 흡사한 불침항모와 같은 안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흑산도공항 건립에 발목을 잡고 있던 국립공원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울릉공항 사이즈 확장할 듯. 가장 사업 추진이 빠르고 이미 착공 및 준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울릉공항의 경우에는 경북도 측에 의해 좀 더 길이를 연장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펠러 기종밖에 이착륙을 못해 울릉공항의 사업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제트 기종의 이착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소형 제트 항공의 중심지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옮겨올 모양입니다. 현재 세계 소형 제트 항공기를 주도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국토면적이 큰 브라질은 부자들을 위한 소형 제트 여객기가 발달해 엠브레어라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유명합니다. 사실상 소형 제트기 시장을 이 항공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최근 경상북도에 엠브레어 지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도서 지역의 제트기종 취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입니다. 울릉공항의 사이즈 역시 확장되면 엠브레어뿐 아니라 다양한 제트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흑산도, 백령도 등의 소형 공항까지 확대된다면 국내에 막대한 소형 제트기종의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릉도 공항은 대대적인 사업성 확장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내 면세점까지 추진을 하면서 울릉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저렴하게 국내외의 명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항 면세점까지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울릉공항에서의 소형 공항 운영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소형 도서 역시 글로벌한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급부상하는 드론 산업. 한국의 도서연안 지역의 관광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게 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산업은 다름 아닌 위그선 교통망 사업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위그선 제조업체는 이탈리아에 내척 1,6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보이면서 한국의 위그선 기술이 국제적인 인정과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목적에서 위그선의 가치가 더욱 조명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최근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국의 제트스키 망명을 한 사건 때문입니다. 최근 한 중국인이 14시간 만에 놀이기구용 제트스키를 타고 망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 이 제트스키가 인민해방군의 상륙점이었고 수만 수천여 대가 있어 한국 연안에 무장한 상태로 상륙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그선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해상 인해 전술을 막을 수 있고 또 최근 급증하는 중국의 어선들을 퇴치, 단속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산업 발전에 앞서서 빠르게 한국의 도서지역 연안 외딴섬들의 관광지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서 소개한 인천의 자월도, 덕적도, 서해 흑산도나 백령도, 동해 울릉도 같은 도서 관광지들의 최근 개발은 단순히 관광 용도의 목적뿐 아니라 우리 국토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